안녕하세요. 세종조치원중학교 국어교사 임진묵입니다. 이곳은 하늘이 예쁜 마다입니다. 이제는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로 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교사라서 이렇게 마다에 오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1년 전에 오병이어 선교회에서 WCS라는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끝난 뒤에 이렇게 선교회에서 마다로 선교사로 나갈 것을 권유받았었는데요. 그 말 중에서 가장 저에게 들어왔던 것은 이 영성훈련이 끝난 뒤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또 친밀했던 그 경험에서 다시 옛날에 애굽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했고 이렇게 마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마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무라무라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천천히,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유롭고 선한 부분들을 보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계적으로 1.9달러, 하루에 1.9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극빈곤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70%가 넘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10명의 직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마다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자연이 아름다운데 아프리카 대륙보다 더 많은 고유한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오밤 나무 그리고 긴꼬리 원숭이입니다. 그때 상미쌤도 주영쌤도 그때 같이 긴꼬리 원숭이 봤었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기독교율이 50%에 육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토착 종교와 굉장히 혼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결혼하거나 아니면 장례하는 이런 일반적인 행사에는 기독교적으로 많이 치르지만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이럴 때는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땅에는 사실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 인구를 2,700만에서 800만 정도 보는데요. 그 중에서 40% 이상이 14살 이하입니다. 이 땅의 평균 연령은 19살입니다.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다에서 가장 소중한 일과는 아내와 함께 드리는 부부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제가 박윤환 선생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물어봤는데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 부부가 이 마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저희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 힘이 되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면 부부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저희 지부는 앙카디불이라는 도시 빈민 지역에 센터를 두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역은 엄마들을 위한, 이 나라가 모계 중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을 위한 사역과 다음 세대 교육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200여 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동네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매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파송을 받으면요 바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살면서 문화를 익히고 또한 언어를 익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먼저 할애합니다. 그 뒤에 그것이 되고 나면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저희 가정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낯설고 두려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역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희도 이곳에 와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같아요. 선교사님들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교실 선생님들께서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들 자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실제로 와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더라고요. 이곳에서 교육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3년 차인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과 어떤 하나님의 꿈을 꿀까, 이렇게 계획하는 시기더라고요. 그 귀중한 때에 저희 가정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참으로 영광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품으로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 가정은 충분히 보았거든요. 그래서 마다에서 돌아간 뒤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지낼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나 어떤 모습? 네,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저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의 삶의 주인이 저희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마다에 오지 않았더라면 선생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신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다에 와서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에 가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하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특수한 그런데 저희 가족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뭐야? 고마워. 엄마가 갖다 줄래? 알았어. 해봐. 아, 너무 이렇게. 눈이 너무 반려견 아프게 할수 있는. 옆으로 가야 될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내가 아니야, 그냥 해. 다시. 아이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원래 한 3초는 흔들고 있어야 돼. 그래. 멈춰 이제. 끝. 아니, 바...